하나씩 소개를 할게. 우리 진영 오빠는 우리 씨가 대표로 있는 극단 놀이터의 전속 배우이자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왜냐면 보증금 무려 1,000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1,000만 원을 댄 인재기 때문에 대표 이사 자리에 올라가 있는. 역시 돈이구만. 우리 그 재산도 빵빵하고 재능도 빵빵한. 와! 극단 놀이터의 간판 배우, 안진현. 와! 무려 청주에서 3시간 반을 걸려서 무려 자가용을 끌고 올라와서. 자가용이라니. 무려 자가용이 있는. 차 기종이 뭐야? 말리부. 말리부. 말리부가 무슨 차인지 모르지만 타봤을 때 무척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우리. 마음씨도 좋고 능력도 좋은 우리 진현 오빠. 형 생긴다는 차 기종이야. 마르샤. 마르샤? 마르샤 전혀 옛날 거 아니야? 불러가? 그거 17년 전 거야. 그거 타다가 폭파하는 거야. 에이 씨야. 가다가 어디서 마르샤를 갔다 오죠. 어디서 마르샤에 갔다 오죠. 마르샤 뭐야? 나르샤? 몰라. 마르샤 뭐야? 여기 이쪽에 혜림이. 잠깐. 혜림이도 처음 본 사람 많으니까. 진영 오빠랑 허섭은 처음 봤으니까. 우리 혜림이는. 우리 혜림이는. 원더걸스. 뭐니 뭐니 해도, 유혜림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뭐니 뭐니 해도 돈이지. 우리 단체의 간판 여배우. 와, 좀. 야. 어, 그래. 허석씨, 원래. 얘기하기 싫어! 원래, 허석씨, 얘가. 우리 단체에서 내세우는 간판 여배우였거든. 네, 너무 이쁘고. 네, 간판 여배우. 키스신. 매력도 있고. 끼도 있고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뭔가에 치여가지고 뭔가 바쁘게 지내고 있는 뭔가 지는 나왔다. 정신병자니까 지는 이래. 뭔가에 치이고 있어서 요새 자주 볼 수 없는. 나 공장에서 일해. 공주님. 장점은 마음씨가 착하고 순수하고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동물 전문가고. 나 집중 좀 해. 야 씨. 야 집중해. 야 이놈들아 집중을 해. 야 우리가 영화를 주워. 우리가 영화 찍을 때 내내 데려다 쓸 사람이 뻔하단 말이야. 영화를 찍으면은 내내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여기 보면은 다 허석이고. 허석이고 같다. 영화 우리에서 우리 찍은 독립 장편에서 깡패 면 역할로 나왔는데, 근데 보자마자 우리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그리고 얘 캐스팅 자체가 내가 필름메이커스에 그 공고를 올렸는데 원래 아는 사람만 대체로 감독님 후배들만 대체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부 배우를 부를 일이 없었는데 내가 괜히 공고를 올려가지고 유일하게 얘가 혼자 와가지고 유일하게 순전히 내가 공고를 올려가지고 유일하게 오게 된 인연으로 따지고 내 인연이다 이거지. 우리 인연이다 이거지. 나를 초이스 내 인연 이거야. 나를 초이스했어. 내가 공고 올리고 내가 뽑고 내가 뭐라고 하고. 그 클릭만 안 했으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괜히 올리지 않았으면 내가. 그거 왜 했어? 그리고 사실 공고 올려서 연락한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얘 빼고 내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안 왔어. 못 왔어. 내가 얘밖에 안 불렀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인연이지. 보자마자 우리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자기 페르소나 평생 쓰겠다고. 우리는 같이 뜰 인연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거. 나만 해도 오빠 원래 되게 성격이 되게 그거 하잖아. 아 그건 그래. 근데 나 처음에 그때 봤을 때도 갑자기 나한테 오빠가 모르는 처음 보는 여자애 좀 위집 가서 놀래 뭐 그게 안 사잖아. 사족을 하자면은 유혜림이도 처음에 데려온 게 동화가 옛날에 괴롭던 시절에 잘못 말려서 펑크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엄청 얘 성향이랑 안 맞는
이상한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밴드에 괜히 우리 남편이 가게 돼가지고 그 공연에 온 유혜림이를 괜히 가가지고 괜히 막걸리나 마시자고 한 잔 걸친 다음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동화랑 결혼하라고 동화랑 결혼하라고 보자마자 동화랑 결혼하라고 동화보다 먼저 봤으니까 우리 남편을 제일 오래전에 봤던 나랑 처음 봐 몇 년에 줄까? 2001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2001년도에 처음 봐가지고 5년 2001년도부터 2001년도에 처음 봤을 때는 저 오빠가 정신병이 심해가지고 사람들 있을 때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 나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이 처음 봤을 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런 오빠였어. 그랬던 오빠였는데 컨셉 아니야 그거? 아니 컨셉 아니야. 컨셉 아니면 진짜 아팠어? 말을 단 한마디도 못했어 저 오빠가. 아, 그러다가 실어증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대화를 해온 바로 거기 증상이 있어. 증상이 있대. 증상이 있어? 대단한 맞아 오, 대단한 반응. 아니 아니야.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지. 맞아. 댄스 한번 추는 거 댄스. 근데 그래. 진짜 많이 바뀌었어. 진짜 댄스 나왔다. 야 앉아. 어 보고 싶지 않지? 지금은 댄스도 당당하게 추는 당당한 남자가 됐다. 당당한 남자가 된 프로 만화가. 아니 제일 댄스가 흔해 그 사람. 저런 거밖에 못 쳐. 뭐만 하면 춤만 추고 있잖아. 너도 그럼 딴 거 쳐봐 이 새끼야. 나 딴 거 이런 딴 거 동화 쳐. 동화 춤 알아 이거 아닌데 이거 전 옛날이야. 추워 아 진짜 뭐 자꾸 춥다 해. 야 너 나랑 우통 까고 밖에 나가서 한 시간 더 얘기할까? 안 돼 싫어. 그럼 왜 하겠어? 그럼 왜 하겠어? 뭐. 야 그 다음에 동화 김동화는 무려 아베스타트의 부대표. 부대표. 나 이사인데? 나는 뭐야? 나 아베스타트 이사야. 난 얘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야? 너네 둘은 이사. 아니 이사 한 명밖에 없어. 아니 얘보다 높아야 된다고. 이사는 여러 형이야. 아니야 나 이사야. 너랑 종민 오빠랑 내가 지분이 많아. 너랑 종민 오빠랑 동급이야. 쟤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이사만 이사. 지분은 제일 많으면 사장 아닌가? 종민 오빠도 이사야. 내가 대표 이사. 내가 다음 세컨 이사해. 내가 여기서 서열 정리를 하면 서열 정리를 하면 단체 등록할 때 나랑 우리 남편이 공동 대표. 나랑 우리 남편이 공동 대표. 동화가 부대표. 권력에 심취해서. 유혜림 백종민이 이사. 아. 유혜림 백종민이 이사. 그 다음에 혹시 걔네는 가입 의사를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무소속. 거기에 진영 오빠는 회원. 예술인 회원. 석이는 무소속. 허석은 무소속. 허석도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중요하잖아. 하지만 원한다면은 원하고 이렇게 이게 아베스타가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도는 하나의 영혼이 있어. 그런 사람이 무소속이에요. 어, 일단 가입 안 해도 아니 그거 한번 지켜보세요. 세월을 증명해 줄 거야. 그렇다고 한다. 그 남자가 입이 가벼우면 안 돼. 석이가 마음을 담아서 말해. 그렇다고 한다. 자, 아닌 사람 나가주세요. 갑시다. 굿밴드 코스미 살롱의 리더. 그리고 현재 내가 리더인데? 아니 제가 리더였어. 내가 리더야. 야, 코스미 살롱 하면 코스미 살롱은 망했잖아. 하지만 어쨌든 망했잖아. 하지만 코스미 살롱 해체하고 현 은하 시민 밴드의 리더. 은하 시민도 내가 리더인데. 하지만 유혜림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음악적으로는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열심히 사는 문학 청년이자 아베스타 아트의 부대표.
누나, 우리 그 진대가 찍을래? 진대가 나는 찍을, 나는 찍어볼게. 내일 제목 뭐라 그랬지? 찍어볼게 야. 나도. 누가? 그래, 브라이언이 너 좋아하잖아. 아, 야, 아, 진대를 낳는 찍어. 허석에게 연기는? 나 허석이 소개했어? 허석에게 연기는? 누나 취했어요? 아까 빨리 제가 뭐라 그랬지? 허석에게 연기는? 나한테 연기는? 진짜 뭐라 그랬어? 취했어. 진짜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지금 이 상태인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지금 이 상태?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근데 운명이란 단어를 정말 믿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 내 운명이야. 형님에게 연극은? 나한테 연극은 새침이 갑자기 제 2의 아니 제 3의 인생이다. 제 3의 인생이다. 삶의 삶을 삶의 세 번째 거야? 세 번째 인생이다. 세 번째 인생. 유혜림에게 연기는? 연기? 없어. 왜? 아니야. 나 유일하게 내 그 답답하고 막 이거 좀 속상하고 아프고 막 이거 표출하는 게 연기랑 노래밖에 없어. 제일 다 대답을 잘했어. 좋은 얘기는? 난 그거밖에 없어. 효은이에게 병거리는? 우리 남편? 내 인생의 전부이자 내 존재의 시작과 끝이다. 오케이. 알겠느냐 이 존재들아. 오케이. 인간들아. 인간들아 이렇게 살아라 인간들아. 인간들아 이루어라 인간들아. 난 이루었다 이놈들아. 알겠느냐 이루었다 이놈들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놈들아. 그럼 형님에게 여자란? 진데렐라란? 진데렐라란 나의 운명이다. 오. 오빠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오빠? 진짜죠? 운명이고 정말 통하는 사람이다. 진짜 오빠? 그거 형부터 그래, 다시 그래 또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인연이다. 정말 통하는 친구로서 신기하다. 표현한 신기해. 깊게 하여 수 있는 친구다. 좋은 말. 좋은 말이야. 맞아 오빠. 옳소. 좋은 맞아요 오빠. 좋은 맞아요. 귀여워. 종민이 형한테 백종민에게 여자란? 여자란? 너무 어려운데? 여자란 꼭 있어야 돼. 근데 꼭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지금? 없어. 언제부터 없었어? 3년 전. 3년 전부터. 내가 그러면서 내 연극이 뭐냐고 물어봤지. 연극? 내 연극은 나의 인생에서 세 번째 삶입니다. 세 번째 삶? 첫 번째, 두 번째는 뭔데 오빠? Third life. 일단 첫 번째 인생은 내 장애를 이해를 못하고 그대로 살아간 인생이고 두 번째 인생은 내가 학업에 전념했을 때 그때가 내 진짜 두 번째 삶이었고 어디 등록했을 때요? 학업 아 공부했을 때 오빠 머리가 좋아 그 당시에 내가 진짜 열정적으로 공부했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고 알았어 야
얘들아 아베스타트 들어오면 이 오빠 프로필이 신규 멤버로 들어와있는데 제일 빵빵해. 제일 빵빵해? 제일 빵빵해. 내가 제일 빵빵해. 아, 프로필 봤어? 다 보고 왔어. 제일 허옇해. 맛 좋지 않아? 제일 허옇해? 아, 제일 얘, 아니야. 얘가 안 써줘서 그러고. 제일 아니야. 저 진짜 되게 많아. 왜 안 써줬어요? 아니, 뭐, 말을 안 했으니까.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했으니까 소통을 했어야지. 그려달라고 해야지. 그러네. 그러네. 이 오빠는. 내가 잘못했네. 쌓인 게 있으면. 내가 죄인이네. 혜림이가 잘못했네. 내가 이럴라고 네. 내가 유선유를 했나. 이 오빠는. 너에게 생선이란? 뭐가 맛있다. 너한테 생선은? 맛있다고. 너한테 생선은 뭐야? 아, 내가 맛있다고. 맛있대. 맛있어, 고양이입니까? 정유연에게 음악이란? 나에게 음악이란? 나에게 음악이란? 참았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와,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나도 대답 다시. 버석에게 연기란? 내가 잡아줄게. 연기란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배우란 안 떠오를 수 있지. 아직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지금 여기 오면서도 배운 게 너무 많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진심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반성하게 되고 연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야. 지진이 닮았다. 아, 이 예술가들. 근데 아직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심을 따라가려면은 그 1%도 발끝도 미치지 못해.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그런 운명이 배우의 운명, 연기를 한다는 사람들의 운명이야. 그래서 종민이 형한테 여자라?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펄트라고. 근데 이거 초점 포커스 나갔어. 내한테 여자. 종민이 형 막 클로즈업. 아. 내 여기 나한테 여자란. 알고 싶지 않아. 클로즈.